발견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성령은 능력이다. 성령은 은사다. 그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의 은사나 능력은 성령님의 많은 역사 중에 아주 지극히 일부입니다. 근데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은사라든지 능력을 가지고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거죠. 성령은 인격이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은 지, 정, 의를 가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하는 게 맞아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그렇게 부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정의를 가지신 아주 인격적이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와 굉장히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우리와 서로 이렇게 교통하고 계세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그러잖아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교통이란 말은 교제예요. 교제, 서로 소통하는 거예요. 성령이 늘 우리의 삶 속에 오셔서 구체적, 사실적으로, 매우 현실적으로 우리와 소통하고 계신다. 가면 갈수록 현대 기독교인들이 감각이 둔해져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고집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는 한 우리는 성령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다 뭐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특별한 줄 알고 막 환호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는데, 현대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성령님이 쓰시면 다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베드로가 특별한 게 아니라니까요. 빌립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스테반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스테반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에 엄청난 표적과 성령님의 돌풍이 일어났어요. 베드로는 죽은 다비다들 기도해서 살렸어요. 근데 베드로가 살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첫째가 뭐예요? 성령님은 인격이시다. 그래서 우리와 늘 지금도 제가 설교하는 이 시간에도 성령님이 저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제가 길게 20분, 때로는 28분, 30분 동안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신기한 일이라고요. 제가 그렇다고 뭐 여기다 뭘 써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원고를 막 쳐다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절 한절 이렇게 주석해가는 거예요. 강론해가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계속 뒤에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강단에서 나가는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깨닫는 것은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늘 교통하시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 은혜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지금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중해 요난을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요빠라고 하는 곳에 있어요. 요빠는 베드로가 있는 곳. 베드로는 요빠에 있었고 위에 가이사라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다고요. 이게 몇 시간 차이에요. 하루가 안 됩니다. 24시간이 안 되는 그 짧은 시간에 동시에, 거의 동시는 아니지만 시간차를 약간 두고 요빠에 있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보여주셨고, 또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게 기도 중에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밑에 욥바에 가면 피장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지금 있다. 그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또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는 성령님이 뭐라 그래요? 천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곧 올 거다. 너를 찾으러 올 거다. 그 전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것을 보여주셨고 그 안에 네 발 가진 부정한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말하기를 제가 한 번도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는데요. 그래서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깨끗하게 하다, 깨끗하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 마라. 보면요. 이 고넬료는 오늘날로 말하면 평신도예요, 평신도. 예. 그의 사회적 신분이 장교입니다. 로마 군대가 파송한 군인 장교예요. 즉시 순종하잖아요. 즉시. 성령께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 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고넬료가 즉시 보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좀 달랐어요.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도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뭐 하더니? 의심하더니. 그러니까 사도라고 해서 그 환상을 보고 100% 아멘하고 믿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는 게 그 믿음의 정도가 다르죠. 그러니까 믿음이 사람마다 다른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고넬료보다 베드로의 믿음이 훨씬 약해 보여요. 고넬료는 성령께서 사람을 통해서 베드로를 데려와라 라고 말씀했을 때 두 사람을 바로 보내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환상을 보고 속으로 의심했다고요. 보세요.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틴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사람이 여기 우거하느냐 하거늘 19절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거기 보면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의심하지 말고 가라. 그런 거를 보면요, 우리가 원로는 원칙은 고넬료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영감 주실 때 우리가 바로 즉시로 순종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도였던 베드로조차도 그 환상을 보면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는 유대의 혈통을 가진 자로서 지금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기를 그 잡아먹으라. 그 말은 이방인에게로 가라 그런 뜻이거든요. 이방인과 교제한 적이 없다고요. 베드로는. 예. 그런데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경험을 초월한다. 그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경험과 지식을 그리고 생각을 초월한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지 않고는요 성령께 우리가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속으로 그 환상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그래요?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 베드로를 데리고 온 사람들이 이제 유숙을 하고 그 이튿날 23절입니다.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여기를 A라고 그래요. A. 보통 전반부라고 그러고요. 같은 절인데 나누어져 있어요. 동그라미가 중간에 또 있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바 두 사람도 형제도 함께 가니라. 거기를 B라고 합니다. B. 그래서 어떤 절은요, 같은
같은 한 절 안에 이렇게 나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을 전반부, 뒤, B라고 쓴 부분을 후반부, 그러는 겁니다. 이렇게 때로는 성경을 서로 나눠 놓는 거예요. 자,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요파 두 형제도 함께 가더라. 이튿날 거기 시작.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가와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이 고넬료의 믿음이 대단합니다. 예. 지금 베드로가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성령께서 기도 중에 베드로 요파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슨 말씀하실 것을 기대하고 온 가족들, 친지들을 다 불러서 지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것. 이런 걸 보면 어떤 때는 사도보다 평신도의 믿음이 더 좋아요. 목회자보다 평신도의 믿음이 훨씬 좋을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순수하잖아요, 지금 고넬료는.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믿음적인 측면에서 순종하는 측면에서 고넬료만 못한 거예요. 고넬료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사람을 보냈고 또 베드로가 올 것을 대비해서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일가들을 다 불러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25.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가로되 이로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의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그죠? 베드로가 하는 얘기 나는 유대인으로서 그 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한 것이 그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이게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죄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치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뇨. 그래. 여기서 우리가 고넬료를 통해서 두 가지 자세를 배울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직 베드로가 오기도 전인데 올 것을 대비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하는 대단한 믿음 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거기 보면 33절입니다. 너희가 왜 나를 불렀느냐 하고 물으니까 고넬료가 대답하기를 31절 32절 말씀하다가 33절입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온 눈이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거기 즐겁시다.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래요. 오늘날도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참 감사한 일이죠. 현대인들은 너무 생각이 많고 너무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경험이 강해요. 앞섭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고넬료처럼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순종을 못해요, 현대인들은. 내 생각이 너무 강. 그럼 따지는 거예요. 이게 맞나 안 맞나 따지고 생각하고 자기 경험을 앞세우니까 성령이 마침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못 들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누구 앞에 있다고 그래요? 베드로 앞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를 본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실 말씀,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비슷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물론 데살로니가 교회도 뭐 실수도 있고 뭐 그런 약점도 있긴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에 아주 칭찬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뭘로 들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그래요. 지금 여기도 고넬료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시키심을 받고 감동을 받고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는지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러지 말라고, 나도 사람인데 이러시지 말라고. 베드로가 참 정직하죠.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나도 사람인데 왜 나를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33절에서 코넬료가 계속 말하기를, 우리는 다 당신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당신 앞에 모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저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기를 바랍니다. 가끔 보면 말씀 듣고 상처받는 사람이 있고요, 말씀 듣고 시험 듣는 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불행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길래 말씀 듣고 상처받고 말씀 듣고 시험 드냐고요. 목사님이 나 들으라고 한 거죠. 이 코넬료를 보면서 우리가 말씀 듣고 상처받고 말씀 듣고 또 시험 들고 말씀을 오해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요. 항상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저를 쳐다보면 안 돼요. 물론 저를 쳐다봐야죠. 고개 숙이고 있으면 안 되죠. 저를 쳐다보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김덕겸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지금 김덕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신다라고 들어야지, 아, 목사가 자기를 뭐 들으라고 말했다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예, 예, 좀 물론 뭐 교육적으로 가끔 그럴 때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어떻게 그 본인을 앞에 두고 들으라고 그런 말을 하는 목사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해예요, 오해. 제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참 불행한 성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도요, 그건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오늘 다섯 장의 성경을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없다면 정말 성경을 더 깊이 읽어야 돼요. 예. 그것은 성경을 읽은 것이 아니라 독서한 것과 똑같아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장을 읽어도, 단 몇 절을 읽어도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성경 읽는 장수를 줄이세요. 많이 읽지 마세요.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많이 읽어서 뭘 하게요? 많이 읽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듣지 못한다면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는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TV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방송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듣고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 레마의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그 방송 설교 열 편을 우리가 시청한들 크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우리는 33절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살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또 이 고넬료처럼, 참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평신도였던 고넬료가 이렇게도 순수할 수 있을까? 이렇게도 순수할 수 있을까? 내가 준비되었을 때, 지금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모였나이다 라고 우리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은혜가 되는 거고 은혜를 받는 거지, 내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고넬료 같은 마음을 가집시다. 순수한 마음을 가지세요.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들을 이제 다 몰아내세요. 내 생각, 내 뜻, 내 경험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은 다 몰아내야 우리가 은혜 받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그러지 않고는 우리는 5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숙할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그러고 하신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두 사람을 보내서 욥바까지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한 고넬료의 믿음, 그리고 베드로가 자신의 집에 올 것을 대비해서 많은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은 고넬료의 자세, 베드로 앞에 서서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하실 말씀을 기대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고 말했던 고넬료를 통해서 순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고넬료를 통해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를 오늘도 배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 겸손함과 순수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또 기도할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고넬료의 심령과 고넬료의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